누구나 겪는 허리 통증. 90%는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죠. 문제는 나머지 10%입니다. 수술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검사상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면서 비수술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입니다. 그 외 운동마비 및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. 나이가 많거나 고혈압, 당뇨를 앓는 사람도 수술을 했을 때 이득이 더 클까요? 고령 지병이 있으면서 척추질환으로 인해 고통이 있는 경우는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지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수술을 할 때는 문제 디스크를 최소한으로 제거하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줄여야 후유증이 안 생깁니다. 기존 수술은 병변 부위 외에 피부 및 근육 손상이 많이 발생하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정상적인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고 병변 부위에만 선명하고 확대된 시야를 해결할 수 있어 회복이 빠릅니다. 만약 척추가 많이 불안하다면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두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병변 부위 외 주변 조직 손상 없이 수술하게 되어 고령 및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.